인터넷 서비스 가겠습니다. 월드 와이드 웹, 월드 와이드 그러면 전 세계란 뜻이죠. 뒤에 있는 웹은 말씀드렸지만 거미줄이란 뜻이 있는 거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을 거미줄처럼 연결시켜놨다라는 거죠. 월드 와이드 웹.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하이퍼링크라는 거 어떤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그쪽으로 연결되는 개념, 링크, LINK,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를 통일된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세계적인 인터넷 망, 월드 와이드 웹.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주소 칠때 www. 바로 그거예요. 월드 와이드 웹 또는 웹. 그걸 보기 위한 프로그램은 웹 브라우저. 그다음 이메일, 전자우편,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우편을 보내는 거죠. 송신 보내고 받는 개념. 이메일.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이나 전자우편 이메일 같은 경우는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텔넷, 리모트 로그인, 원격에서 로그인 하는 건데 이젠 사용하지 않죠. 원격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텔넷,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그다음에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을 갖다가 트랜스퍼 전송해주는 프로토콜, 매우 중요하죠. 아직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의 컴퓨터 간에 파일을 갖다가 송수신해 주는 서비스다. 그래서 파일 송수신,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다음 유즈넷, 특정 주제나 관심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개념. 다음에 IRC 인터넷 릴레이 채트인데요. 인터넷을 통한 채팅 서비스. IRC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CHAT 채트, 제잘제잘 떠들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죠. 그다음 아키, 익명의 FTP 서버에 있는 파일을 검색하는 서비스. 아키. 그다음에 고퍼, 이것도 이제 예전 것들이에요. 메뉴 방식으로 정보를 찾아주는 거. 월드 와이드 웹이 나오기 이전에 사용됐던 것들. 베로니카, 고퍼 서버들을 검색해서 조건에 맞는 자료를 찾아주는 서비스. 자, 고퍼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베로니카, 이것도 옛날 거고요. 그다음에 웨이즈 또는 뭐 와이스, 발음은 편하게 하세요. WAIS가 와이드 에리어 인포메이션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검색 개념이다라는 거.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는 월드 와이드 웹, 전자우편, FTP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쓰시고, 나머지 것들은 맞다 틀리다, 아, 이런 거였었구나 정도 신경 쓰시면 돼요. 전자우편 이메일 가겠습니다. 전자우편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편지를 받는 컴퓨터를 POP, 포스트 오피스, 그러면 우리 우체국이란 뜻이죠. PO, 포스트 오피스, 맨 마지막에 있는 P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받는, 수신하는 프로토콜은 POP, POP이고, 편지를 받는 컴퓨터 POP. 그다음 편지를 보내는 거 송신이라 그러죠. 그때 사용하는 컴퓨터는 SMTP, 그때 프로토콜은 심플 메일, 간단한 메일, 간이 메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플 메일, 트랜스퍼, 전송, 프로토콜. 가겠습니다. POP, POP, 그 다음 뒤에 3이 붙어요. POP3 서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PO라는 건 뭐다?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 프로토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신, 전자우편 수신 개념이에요. 고 말아두세요. 딴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SMTP, 심플 메일, 간단한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얘는요, 송신 보내는 거, 그것만 신경 쓰세요. 그 다음에 IMAP 방식, 얘는 우편을 읽어올 때, 전자우편을 읽어올 때 헤더만 읽어와요. 제목만 읽어오고 내용은 서버에 보관해 버리는 개념, IMAP. 나 MIME, 마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임이 아니고요. 얘는 멀티 퍼포스, 그런 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 확장. 그러니까 멀티 퍼포스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각종 멀티미디어 파일을 갖다가 확인하고 실행시켜 주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MIME, 이것도 좀 신경 쓰시고요. 그래서 전자우편에서는
네 가지 다 POP,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은 수신,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은 송신, 송신 보낼 때 전자우편 메시지를 전송할 때 사용되는 송신이에요. IMAP는 헤더, 제목만 읽어오는 거. MIME는 멀티미디어, 멀티퍼포스. 이게 멀티미디어가 아니고 멀티퍼포스예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인터넷 메일 확장이다. 익스텐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불건전한 메일인데 opt-in이라는 거는 허락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opt-in 그러면은 인정하겠다. 그래서 사전에 허가를 받고 보내는 광고성 이메일을 opt-in 메일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opt-in 메일은 어떻게 보면 불건전 메일에 들어가진 않죠. opt-in은 이미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팸 메일, 쓰레기 메일이죠. 불특정 다수에게 동의 없이 보내는 광고. 그래서 우리가 정크 메일. 정크라는 건 이제 쓰레기 이런 뜻이기 때문에 스팸, 정크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폭탄 메일 막 보내는 거죠. 용량이 큰 걸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용량이 큰 메일을 보내는 것. 그래서 메일 서버를 갖다가 마비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팸 메일, 정크 메일, 폭탄 메일, 아울러 옵트인 메일은 이미 허가를 받았다. 그 개념도 좀 조심하시고요. 파일 전송 프로토콜 FTP 매우 중요하죠. 파일을 트랜스퍼 전송해주는 프로토콜이다. 규약, 규칙과 약속이다라는 거죠. FTP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파일을 전송해주는 프로토콜이다. 말 그대로. 그래서 파일을 갖다가 전송하거나 보내거나 받을 때, 송신하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서비스 프로토콜이다라는 거고,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바이너리 모드가 있는 거고 ASCII 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ASCII 모드는 ASCII 파일 전송에서 이용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ASCII 모드는 ASCII 파일 전송에 American Standard Code 뭐를 하기 위한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미국 표준 코드예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코드는요, 이진 코드. 이미 우리가 이진수 배울 때 바이너리 이진, 우리 비트 배울 때 바이너리 디짓, 거기서 비트. 이 바이너리 모드는 실행 파일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만 구분 잘 하시면 됩니다. 바이너리 모드는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이나 실행 파일 전송에 이용이 되는 거고, 이건 버리세요. 꼭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ASCII 모드는 ASCII 코드에, 당연히 ASCII 코드니까 이제 텍스트 파일이죠. 텍스트 파일 전송에 이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바이너리 모드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진 모드는 그림, 이미지, 그 다음에 동영상, 실행 파일 전송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파일의 업로드, 올리는 거죠. 다운로드, 받는 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FTP 서버. 서버라는 건 뭐예요? 서버 제공해 주는 거고. 파일을 제공받는 거. 요구했기 때문에 제공을 받는 그 개념은 클라이언트, FTP 클라이언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서버라는 거는 제공해주는 개념이고, SERVR,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CLIENT, 클라이언트,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가 의뢰인, 변호사를 찾아간 의뢰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죠. 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카운트, 계정이 없는 FTP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갖다가 anonymous FTP 서버, 그러니까 익명의, anonymous 그러면 작자 미상의, 익명의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정이 없는 FTP를 anonymous FTP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anonymous FTP 서버의 ID는 그냥 anonymous고요. 비밀번호는 자신의 이메일 주소. 이것도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는 건데, FTP 프로그램 수행 작업인데요. 서버로 파일 업로드 하는 거. 그러니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걸 물어봤어요. 서버로 당연히 파일 업로드 가능하죠. FTP가 그거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아울러 서버에서 그 파일 다운로드 당연한 거죠. 업로드 다운로드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서버의 파일 이름 바꾸기 가능합니다. 리네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게 서버의 파일도 삭제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이름 변경, 리네임, 그 다음에 파일 딜리트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단, 시험 문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서버의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서버의 응용 프로그램을 아까 여기 다운로드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운로드 한 다음에 내 컴퓨터에서, 내 PC에서 실행은 돼요. 하지만 다운로드 없이 없는 상태에서 그 서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행하느냐 못하냐. 못해요.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요.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기능 중에서 다운로드가 있지 않습니까?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에서의 응용 프로그램 실행은 가능하지만 다운로드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서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미러 사이트 같은 경우는 미러의 의미가 거울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사이트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를 막기 위해서 특정 사이트에 동시에 많은 이용자들이 접속을 할 경우에 다운되는 현상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울 사이트, 동일한 사이트, 동일한 내용을 복사해서 다수의 이용자가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 그게 바로 미러 사이트예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복사 개념, 또 다른 거울 사이트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인트라넷 나왔네요. 인트라넷 인, 안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내에서만 움직이는 인터넷이에요. 기업의 내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외부 인터넷을 하나로 연결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 기업의 안에서만 내부 네트워크, 당연히 외부에 있는 인터넷 라인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내부로 접근하는 거 이제 불법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방화벽. 불이 났을 때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그런 벽, 장치, 방화벽, 파이어월인데 컴퓨터에서는 보호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정보를 갖다가 보호하는 개념으로 바깥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는 게 바로 방화벽이에요. 우리 성에 보면은 이렇게 성 쌓아놓고 문 있지 않습니까? 그 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걸러서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방화벽 개념이에요. 인트라넷, 내부에서 움직이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익스트라넷 또는 엑스트라넷, 뭐 책마다 익 또는 엑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발음이니까 엑스트라넷 가겠습니다. 익스트라넷, 얘는요 내부에 있는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고객사 또는 연관된 회사하고 연결시키는 개념이에요. 몇 개의 인트라넷이 연결돼서 사업자들이 고객이나 다른 사업 파트너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타이어 회사하고 컴퓨터를 연결시켜놨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안에 있는 거는 인트라넷인데 타이어가 얼마큼 생산됐고 얼마큼 지금 재고가 남아있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걸 알아야 자동차 생산 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그걸 일일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컴퓨터 연결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익스트라넷 개념이에요. 뭐 자동차 회사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회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정보 시스템이 그게 익스트라넷이에요. 그래서 인트라넷, 익스트라넷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잘 언급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포털 사이트, 관문 사이트죠. 인터넷 검색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 사이트. 그럼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이메일, 정보 검색, 뭐 뉴스, 동호회 이런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 그걸 갖다가 우리가 포털 사이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포털 사이트의 개념으로 올라가려는 이유는 뭐예요? 광고죠, 광고. 광고비를 가지고 그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들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 그룹웨어, 그룹웨어라는 거는 뭐냐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한 명, 두 명이라는 회사 개념도 있겠지만 더 많은 개념이라면 뭐예요?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이런 거. 전자결제요. 전자결제라든가 또 업무 메일 보내야 되죠. 전자우편. 그 다음에 게시판. 업무에 대한 거 공지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메신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그룹웨어예요. 그래서 기업 내에서 업무를 활용하기 위한 그래서 전자결제, 전자우편, 게시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이다라는 거죠. 그룹웨어. 웹 호스팅,
서버에 전세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하는 겁니다. 서버의 일정 부분을 임대해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 그 다음 넷 미팅, 넷상에서의 미팅이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친구와 화상 통신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넷상에서의 미팅이다.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바타. 아바타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에요? 분신. 그래서 가상사회에서 자신의 분신을 뜻하는 말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이버 게임이라든가 인터넷 채팅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다른 애니메이션 개념, 그 인물. 그래서 아바타, 자신의 분신을 뜻한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 크래커, 쪼개버리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의로 다른 사람 시스템에 침입해서 자료를 파괴하거나, 파괴 개념, 크래커, 쪼개버리는 거, 불법적으로 자료를 가져가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크래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해커하고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해커 같은 경우는 나쁜 일을 하는 블랙 해커가 있는 거고, 방어해주고 좋은 일을 해주는 화이트 해커가 있고, 그죠? 근데 해커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블랙 해커에 가까운 크래커다라는 거죠. 유비쿼터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편재하는, 편재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존재하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보통 예전에는 인터넷 하려고 그러면 컴퓨터 앞에 꼭 앉아야 되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그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태블릿 많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그게 바로 유비쿼터스예요. 요즘 우리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 접속하고 정보 검색하고 메일도 보낼 수 있고, 그죠? 바로 유비쿼터스 환경이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나 웹 2.0 같은 경우는 뭐냐면, 뒤에 2.0은 버전이고요. 웹 2.0은 뭐냐면, 대표적인 거, 블로그 아시죠? 사용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 주체가 이제 개인 주체가 사용자가 되는 거죠. 컨텐츠를 크리에이트 만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UCC 이런 개념들이 바로 웹 2.0을 대표하는 거죠. 가겠습니다. 사용자들의 정보 제공, 참여를 통해서 사용자간의 정보를 갖다가 쉐어 공유하는 개념이 바로 웹 2.0이에요. 그 다음 네티켓, 인터넷상에서 지켜야 되는 네티켓. 그 다음에 보이스 오버, 보이스라는 건 목소리고 오버. 그 다음에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을 통해서 뭐예요? 보이스 오버, 전화할 수 있는 거죠.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인터넷 프로토콜, IP, 그 다음에 이용해서 오버, 보이스, 목소리죠.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성을 함께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토콜, VOIP,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WLL이라는 거는 와이어리스, WIRE, 선이 LESS, 없다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로컬, 근처에. 그 다음에 LOP, 루프, 이렇게 반복시키는 거죠. 얘는 뭐냐면 무선 가입자 회선, 왜냐하면 와이어리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화국에서 이제 개인에게 전화를 설치해 주려면 전화국서부터 해서 개인 전화기까지 선이 쭉 연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국과 사용자 사이의 단말, 이 단말은 전화기예요. 그 무선으로 연결하는 개념이에요. 선이 복잡하지 않고 좋겠죠? 이게 바로 WLL 개념이다라는 거. 와이어리스 로컬 루프. 그 다음 블루투스, 블루투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무선기기, 얘든지 무선 개념. 이동전화, 컴퓨터, PDA. 그 다음에 이제는 이어폰,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블루투스 프린터 이런 것들.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가까운 거리, 근거리 무선 접속 프로토콜이에요. 일단 가까운 거리고 무선이다. 블루투스. I3 802.15.1 규격을 사용하는데 뭐 달달달 외우지는 마시고요. 요게 시험 문제 텍스트 그대로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I3 802.15.1 규격을 사용하는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PANS,
네트워크스의 산업 표준이다. 그래서 이 텍스트가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쓰시고요. 블루투스. 근데 이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보안상, 정보 보안상에서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정보 보안은 블루투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마트폰에서 꺼두는 게 좋겠죠. 블루투스. 그다음에 지급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 건데 가격이 저렴하고 전기 많이 먹지 않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무선 메시 네트워킹 그거의 표준이다라는 거고 얘도 이제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반경 30m 내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해 주는 개념이고 20에서 250kbps 이제 용량이 늘어나겠죠. 향후 그래서 최대 255대 기기 연결할 수 있다. 지급이 그 다음에 텔레매틱스는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러면 통신이고, 그 다음에 인포매틱스, 정보과학, 그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통신하고 정보과학이 합쳐졌으니까 굉장히 좋은 개념. 그러니까 텔레커뮤니케이션,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정보를 갖다가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신망을 통해서 텔레커뮤니케이션, 확보된 위치 정보, 인포, 그죠? 매틱스, 정보과학,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교통안내, 긴급군환, 그 다음에 물류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동형 정보활용 서비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텔레매틱스가 이제는 자동차 개념으로도 들어가요.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그죠? 그러니까 텔레커뮤니케이션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보를 갖다가 지원받는 거죠. 인포매틱스. 그 다음에 USN, USN이라는 거는 유비쿼터스, S는 센서 앤 네트워크.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USN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텔레매틱스, USN.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